아휴, 자 오늘은 생각해보면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컷 만화를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상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애완 동물이다. 이새의 이름은 큐짱. 안녕, 다녀왔니? 잘 자라는 말을 매일매일 해준다. 말을 가르치면 큐짱은 금방 따라한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앵무새면은 말을 따라하잖아요. 근데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잘 다녀와라고 그냥 사람이 말하듯이 대화가 된다? 아 근데 뭐 이렇게 인사하는 앵무새를 보기는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의심되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아니야? 일단 추리는 맞는 것 같네요. 아 구간조라고 찌르레기과세래요. 사람 말을 잘 따라한다고 합니다. 주인 여자 외에 다른 누군가 말을 가르치고 있는 가능성? 누구야 너? 자 다음 문제. 지금 그녀가 날 피하고 있다. 오늘은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어. 오빠도 너무 이상한 부분이 생겨버렸는데. 보통 다른 누군가의 집을 갈 때 뭐 벨을 누르거나 뭐 노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직접 문을 뜯는다뇨. 이거 이 자식 이거 완전 스토커 아니야? 너 딱 걸렸어 일로와. 이 남자는 여자의 연인이 아니라 스토커일 뿐이다. 자 다음 문제. 여학생을 다치게 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야 너 그 상처는 뭔데? 아 일단 넘어졌을 뿐이에요. 너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 넘어졌을 뿐이라니까요. 좋아 그만 가버려. 왕따라도 당하는 건가? 아이 버리러서 얼른 집에 가라. 아이 집에 가볼게요. 오호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잠깐 이상한 부분 발견했어요. 자 학생이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냥 평범하게 선생님이 나온 것 뿐인데 이 남학생이 갑자기 깜짝 놀란다? 뭐 스스로 뭐 재발절인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선생님 아니면 남학생 여기 두 명밖에 없는데 확률은 50%. 근데 선생님이 딱히 의심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나는 이 남학생. 아 잠깐만 선생님이라고? 왜죠? 자초지정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야 이건 조금 억지 아닌가? 아 뭐 근데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이상한 부분은 어딜까요? 요즘 딸이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은 딸의 담임선생이다. 설마 학대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딸님의 폐와 가슴 허벅지에 멍 짜고 있었는데요. 학대! 그런 걸 할 리가 없잖아요! 이래서 키워서는 안 된다니까. 이 대화를 보는 순간 상당한 위화감이 들었는데요? 이 대사 일단은 학대! 그런 걸 할 리가 없잖아요. 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이래서 똑똑한 꼬맹이들은 싫다니까. 이거 완전 클리셰 아니냐? 요거 아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나 모르겠는데? 오늘 명탐정 휴나 완전 똥촉입니다 똥촉. 어? 아 잠깐만 와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담임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배와 가슴 그리고 허벅지에 멍짜고 있는 걸 어떻게 보는데 뭐 팔이나 다리 뭐 얼굴 이런 데는 몰라도 딱 걸려서 너 이거 완전 변태교사 아니야? 자 남자친구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내가 사귀던 남자들 중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졌다. 지금 사귀는 그이도 언젠가 그렇게 되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졌다. 나 이 차가워졌다는 포인트가 좀 무서운데요. 뭐 마음이 막 싸늘해졌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이 차가워졌다. 한마디로 뭐 시체가 됐다거나 그런 얘기 아니야? 어! 맞았어. 이전 남자친구들이 차가워졌다는 건 태도가 아니라 체온이다. 오 마이 갓! 자 다음 엄마와 아빠의 상태가 이상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랑 아빠가 좀 이상하다. 아빠는 점점 초췌해가고 엄마는 매일 울고만 있다. 내가 힘내라고 말해도 무시하기만 하고 엄마랑 아빠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아! 나 딱 알았다. 이게 지금 내가 힘내라고 말해도 무시하기만 한다는 이 부분. 부모라면은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인단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이 부모의 자식은 이미 죽은 상태고 유령 상태에서 말을 걷는 겁니다. 명탐정 윤현 범인은 바로 너야. 여자애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워가지고 본인조차 그냥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마 사고사를 당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상한 부분 어딜까요? 내 여자친구 한마디로 칠칠치 못하다. 집안일은 내가 주말마다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다. 아 진짜 열쇠는 잠그라니까 맨날 안 잠그고 말이야. 어이 자기야 그 누구 딸이 자네 집에 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저 보자마자 너무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자고 있다며 왜 눈 뜨고 있어. 아 그녀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다. 잠그는 것을 까먹은 게 아니라 범인이 그대로 도망쳤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 어딜까요? 난 가위바위보를 잘 못한다. 여동생이 태도가 돌변한 것은 어째서일까요? 자 뉴스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최선자에서 소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행방불명된 여고생. 야 벌써 살해 당했는데 고생들이 많아. 어이씨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네. 표정 봐. 오빠 설마 이거 오빠 아닌가요? 지금 옷이 저렇게 더럽혀져 있는 거 보니까 한창 이미 시체를 어디다가 그냥 매장을 하고 온 거지. 그리고 눈치를 챈 동생마저 살해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무서워 이거는. 오빠. 맞네. 오히려. 와. 행방불명된 여고생은 여동생이 직접 묻었대. 그래서 오빠가 흙투성이로 돌아와가지고 아, 그 시체로 발견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구나. 어, 야 근데 제 추리도 그 일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 이건 경우수가 조금 있었다. 정답이 하나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 여자가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해수욕장에서는 자주 순환사고가 발생한다. 어? 뭐야? 아니 뭐야 미역이잖아. 오늘도 또 순환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저게 미역이 아니라 무슨 약간 괴생명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봐도 이게 너무나 수상하잖아. 며칠 뒤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 자 부동산에서 집으로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러 온 커플 같네요. 어 깨끗하고 여기서 가깝고 뭐 저렴한 방 어디 없을까? 너무 요구 상황이 많은 거 아니야? 아 김치만 좀 전에 봤던 곳은 어디 있고 여기서도 좀 멀지 않나? 그럼 나한테 맡겨줘. 야 근데 이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경찰한테 잡혔다는 거잖아. 그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위해서 깨끗한 방의 주인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딱히 단서가 안 보이는데요? 나한테 맡겨줘. 이 부분이 사상 상당히 수상합니다. 일단 정답이긴 한데 아 방을 죽이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가지고 시세를 낮춘다? 아 이거는 약간 말 되네. 여학생이 죽은 이유. 뭐든 좋으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요. 뭐 그렇게까지만 하면 어쩔 수 없지. 여고생이 살해되었다. 사망한 학생. 오! 뉴스에 나와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서 살해했다는 뉴스에 나오게 만든다? 이거 선생 진짜 완전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너지 범인. 아 맞네요. 목숨을 빼앗아 뉴스에 보도되게 하는 형태로 말이야. 일진들이 입원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내 안에 울분은 항상 엄마에게 쏟아지고 있다. 오빠 네가 뭘 한대. 나 가만히 있냐 또. 엄마는 그런 나에게도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신다. 일진들이 뺏어먹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지 오늘날 일진들이 모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난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신은 정말로 있나 보다. 야 어느 날 갑자기 일진들이 싹 입원을 해서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엄마의 도시락을 뺏어먹고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그렇다면 뭐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여기 안에다가 뭐 상한 재료라거나 뭐 독약 같은 걸 넣어놓은 거지. 그래서 아니, 엄마는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신 응징을 하기 위해서 도시락에다가 뭔 짓을 한 거죠 엄마가. 야 맞네요. 독이 들어간 도시락. 야 이상한 부분은 어딜까요? 살인사건 모든 걸 의심해야 돼 이건 지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가 있었다.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범인의 특징을 물어보기로 했다. 남자는 흑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목격자를 부르기는 힘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대 정도의 남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소! 너 눈이 안 보인다며. 20대 정도 남자인 건 어떻게 알아? 이리 와! 범인은 바로 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니 딱 걸렸어. 이 뒤에 여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와우 정치 나이스. 저기 이제 가실 건가요? 네 이제 간다는 게 집에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뒤에 밀어버렸구나. 아 여기가 자살 명소라는 걸 몰랐네요. 자 오늘 좋습니다. 다음 사건 있을 때 명탐정 휴난 또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바.